오늘은 표선에 그 따라비오름 옆에 있는 감마장길을 걷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미세먼지가 좀 있어요. 그래서 날씨가 이렇게 아주 투명하진 않습니다. 감마장길. 좁은 감마장길. 네, 오늘은 감마장길을 갔다 왔는데요. 저희가 출발한 지점은 여기 따라비오름의 주차장에서 요 길을 따라서 원래 코스는 이렇게 따라비오름을 횡단하게 돼 있는데 저희는 따라비오름 우측 라인을 거쳐서 요 감마장길 중턱까지 갔다 오는 여정이었습니다. 원래 FM 코스대로 한 다음에 따라비오름을 올라가서 대록산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긴 코스인데요. 저희는 요 정도만 했습니다. 아, 약간 미세먼지도 있고요. 또 다른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요 정도만 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전체적인 이 길의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. 따라비오름 주차장에서 감마장길은 시작을 합니다. 감마장길은 약간 좀 호젓하죠. 호젓하. 차분합니다. 제주에는 이런 꼭 그 진입로가 있습니다. 소나 말들이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약간 좀 그 트릭을 써놓은 거라고 할 수 있죠. 역시 고사리철인 것 같습니다. 이 시기 많은 사람들이 제주도 산속을 헤매면서 고사리를 채취하고요. 근데 이제 좀 옛날하고 좀 바뀐 조건은 뭐냐면 그 찐득이가 옮기는 병이 있어요. 그래서 그 병에 걸려서 1년에 한두 분 정도는 돌아가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사람들이 고사리 꺾고 남은 거 이렇게 막 길바닥에 흘리고 보세요. 이렇게 흘리고 여기가 또 이런 산속에 가면 고사리들이 커요. 그래서 이걸 큰 고사리를 잘 말려서 삶아서 말려서 키로당 얼마 정도 하죠? 만 원인가? 그래서 아무튼 이게 이때 봉지 만 원 정도. 말린 거 한 봉지가 만 원 정도 해요. 그래서 이걸 또 매수하는 사람도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주에서 4월에는 고사리 뜯고 소득을 올린다. 감귤철에는 감귤을 뜯어서 소득을 올리기도 하고요. 감귤은 따는 거죠. 고사리를 아무튼, 뜯고. 근데 실제로 해보시면 이 노동의 강도는 장난 아닙니다. 꼭 참고하시고요. 근데 한번 하면 건강해져요. 분명한 건 아주 건강해집니다. 원래 저렇게 오름돌이 뿌옇지 않은데 참 뿌였네요. 제주가 미세먼지로부터 좀 되게 안전한 곳이었네요. 안전하고 좀 좋았는데 올해부터 유난히 특히 올해 작년까지만 해도 굉장히 괜찮았었는데 제주 작년까지만 해도 그렇게 심한지 몰랐는데 올해 들어서 저 풍광 멋지지 않습니까? 이 돌 오래된 묘지에서만 느껴지는 이 오래된 이끼들 수많은 새벌들 그리고 중요한 게 이 사각 귀퉁이에는 이런 돌을 하나 놔서 귀신이 다니는 통로 도로로서 꼭 있어요. 그러니까 약간 좀 다른 차원에 대한 어떤 인간적인 배려. 그리고 저 동자석 그 동자석 옆에 저 구멍도 보이죠. 저 구멍도 약간 뭔가 소통하는 그래서 얘들이 소나 말들이 이걸 넘어서 저기서 제 풀을 못 뜯어먹게 하려고 하는 마음인 것 같아요. 멋지다.
공기만 좋으면 딱 좋은데. 공기. 아. 어, 고사리 여기도 있다. 됐어요? 아! 아, 아니야, 이건 이거 가짜 고사리. 이거 가짜 고사리. 아, 가짜 고사리. 얘가 진짜 고사리야. 우와. 이 고사리를 따기 위해서 수많은 제주의 그 할머니들이 아, 이철만 되면 그렇게 아, 저 고사리 아이들 손을 아, 고사리 꺾지 마, 꺾지 마. 살살. 고사리 손이라고 하잖아. 이렇게. 저 따라비오름의 나무숲 사이로 보이는 저 고운 선을 좀 봐보세요. 이 따라비가 정말 매력적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저 아름다운 능선을 걷다 보면 마음이 이렇게 좀 치유되는 것 같고 약간 할아버지네 집에 온 듯한 느낌. 따라비오름이 할아버지를 의미하거든요. 나중에 꼭 제주 오시면 따라비오름을 꼭 와보세요. 아, 저 능선길 너무 아름답습니다. 산책 제주에서 이렇게 산책을 나올 때는 매번 사 먹으면 또 이게 식비가 부담이 됩니다. 그래서 간단하게 간단한 요리 전문가 우리 임선희 선생님께서 한 말씀 하시죠. 되게 한 이런 거 덮밥 밥에다가 그냥 얹어서 먹는 덮밥류는 만들기가 너무 쉽고 따로 반찬이 특별히 필요하지 않아서 라면 국물에 먹기 좋은 것 같아요. 김밥도 싸려면 막 재료 손질하고 힘든데 이런 덮밥은 피리릭 볶아서 그냥 밥 위에 얹으면 되거든요. 카레 라이스 뭐 이런 것들. 맛있네. 맛있어. 맛있어? 맛있어. 맛있어. 진짜. 오 맛있어. 역시 밖에 나와서 이렇게 먹으면 몽땅 다 맛있어요. 10년 저장해 둔 거죠. 따단따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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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대 같아요 이거. 오 멋있어요.